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소장님? 네,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요. 오늘장에서 또 빠지는 모양새가 한 5%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네요. 네, 많이 예. 올랐죠, 근데. 2021년도 초에 36,800원이었는데 지금 78,000원이니까요. 두 배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에 대한 전망이 다 좋잖아요. 지금 예. 그 세계 최고의 회사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지금 뭐 미국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는데 그 록히드 마틴 보면은 이건 넷플릭스고요. 네, 보기도 싫죠? 진짜 처참합니다. 진짜 저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록히드 마틴 보면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이죠. 미국의 나스닥이 맨날 뭐 급락을 하니 어쩌니 그 뉴스만 보다가 록히드 마틴 보면 완전 딴 세상이죠, 지금. 이거랑 엑스모빌 같은 정유주 있죠? 신고가죠. 정유주랑 방산주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엑스모빌이 예전에 다우존스에 있었고 시가총액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죠. 근데 다우존스에 있었다면은 지금 다우는 훨씬 더 나스닥에 비해 강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방산주랑 정유주가 강한 거는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근데 그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게 경기 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든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나 분명 영향을 미친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유가가 경기 회복기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저 정도로 빨리 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에 모든 원인이 전쟁에 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체랑 정유주가 오르는 거, 나스닥에 비해 강한 거, 미국 시장에서 두 개가 유달리 살아남고 있는 거, 전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쳤나? 우리나라 방산주까지 미쳤죠. 왜냐하면 21세기에도 정말 저거를 쏠 수가 있구나. 아, 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저설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위기를 이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북한이 지금 계속 북한 뭐 7월 달인가요?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새 정권에다가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사일을 맨날 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사드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근데 사드가 고고도라고 나오잖아요. 고고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를 방어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중간 부분은 패트리어트, 우리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위력을 봤죠? 그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날렸을 때 미국이 한 기인가? 한 기? 실수로 빼고 나머지 다 격추했습니다, 패트리어트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공체계로 놀랬죠. 그 바로 패트리어트가 지금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요. LIG 넥스원이 개발한 천궁2, 그게 가장 하단부를 담당하고 있죠. 이 지금 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성공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걸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에서 이제 첫 포문을 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 국가에 한국 거 좋다고. 그래서 아랍권에서 지금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LSM 있죠. 만약에 LSM이 제대로 개발되면은 그 사드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드가 지금 가장 앞선 체계라고 물론 실전에서 쓰인 거는 지금 최초로 한 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라크도 왜 미국을 처음에 무시했냐면 미국이 뭐 최첨단 무기 있다고 하는데 실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스텔스기를 몰고 와서 골프공만하게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잠자리인지 골프공인지도 모르는 거에 다당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각성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 뭐 이라크 같은 좀 이상한 애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드로 직접적으로 격추한 거 있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하나 있었어요. 최초로 하나 나왔는데 이게 또 항상 미국이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드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LSM을 만약에 개발에 성공하면은 이게 LSM보다 지금 사드가 더 윗부분을 담당을 해요. 근데 LSM의 성능을 개량해서 LSM2 이걸로 진화를 시키면은 사드의 그 고고도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패트리어트가 중간이고 천궁2가 밑에 있고 LIG 넥스원의 LSM. LIG 넥스원이 국산으로 개발한 걸로 하층부랑 상층부를 다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LIG 넥스원은
대공 방어 체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둘 다 천궁2든 LSM이든 둘 다 지대공이에요. 땅에서 공중을 쏘는 거죠. 근데 지대공 그 공격 미사일이 아니에요. 공격 미사일이 아니고 방어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맨날 저거 사드 설치해서 우리는 쏜다, 우리 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미국은 록히드 마틴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드도 그렇고 F-35도 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거예요. 록히드 마틴이 그거는 공격 미사일 기능이 없다. 중국은 물론 믿지 않죠. 근데 어쨌든 LSM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미사일이 날라와야 그때 쏴서 맞출 수 있는 그 체계입니다. 어쨌든 LIG 넥스원이 이 핵심적인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 때문에 아 전부 다 각 나라가 우리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안 지키면은 저거 참전해서 피 흘리면서 도와준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아무리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본격적인 참전을 못 하잖아요. 하면은 확전이 돼서 핵전쟁으로 갈까 봐.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비 증강은 계속 일어날 거고 방위산업체 옛날에 맨날 무슨 돈을 빼먹고 여러 가지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카이의 횡령 사건도 컸죠. 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딛고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는 조금 방위산업의 가장 그 뜨거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첫 해가 아닌가. 네, 두 번째 회종 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주셨고 어쨌든 여기에 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쪽 흐름에도 더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2017년도에 이제 방산 비리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또 이게 화려하게 부활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버티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뭐 시점에서 이격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만 좀 잡아볼까요? 네,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4.9%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손절 라인 7만 5천 원,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CS윈드도 오늘장 좀 빠지죠. 6%까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는 또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힘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CS윈드는 왜 그러는 건가요? 원래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태양광 풍력이 잘 돼야 정상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의 효율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유가가 싸버리면 발전 안 하죠. 기름이 싼데 뭐하러 힘들게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기름값이 지금 워낙 치솟는데 태양광 풍력 개발의 어떤 그 발전 효율성이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좀 갈리고 있습니다. 삼강 MNT는 안 죽었거든요. 삼강 MNT는 밑에 하부 구조물 만드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기둥, 타워 만드는 게 CS윈드고 그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 CS베어링이잖아요. CS윈드, CS베어링은 지금 주가가 차트가 무너졌어요. 근데 삼강 MNT는 안 무너졌거든요. 이게 그 둘 다 원자재는 후판인데 포스코 같은 데서 받아온 후판 6mm, 6cm죠. 6cm 이상 두꺼운 후자 써서 후판을 받아다 쓰는 건데 포스코에서 후판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삼강 MNT랑 지금 CS윈드가 갈리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CS윈드를 삼강 MNT랑 어차피 같은 한 몸으로 본다면은 이것만 또 유달리 빠지는 거를 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원칙상 그렇죠 일단 좀 도망가야겠죠. CS윈드는 지금 베트남, 중국,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다섯 개의 현지 공장이 있어서 예. 예를 들어 아까 후판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선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후판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해서 철강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철강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고객사에 정가를 시킬 수 있다. 고객사는 이 지금 풍력 발전 그 풍력 발전을 설계하는 회사겠죠. 근데 그 CS윈드가 이 다섯 개의 현지 공장이 다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제일 활발하게 되는 데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고. 근데 여기서 환율도 다 각국 다를 거 아니에요. 환율 다 틀리고 원자재 가격도 거기 지역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일 마진이 좋은 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북미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리한 부분이 작용하지 않고 차트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렇죠? 그 좋은 부분이 상쇄될 만큼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 윈드가 밑으로 만약에 하락세가 더 박스권 하단부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하락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각 MNT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S 윈드는 6%대 하락이고 삼각 MNT 같은 경우는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팔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물론 기관은 계속해서 나가지만요. 이런 수급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건가요? 아, 수급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볼까요? 지금 그 삼각 MNT랑 원래 그 이 하부 구조물에서 바로 타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두 회사가 나와서 협업을 한다고 하고 같이 뭐 수출도 하고 뭐 수출 저기 계획도 세우고 이런다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뭔가 세부적인 요소가 따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이거 CS 윈드 보면은 아 오늘 다 팔았네요. 네 오늘장에서는 예. 예. 그동안 모았던 걸 다 팔네 다 팔고 있는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외국인이 그 산 거를 지금 거의 한 2주일치를 다 모은 거를 오늘 하루에 다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장중이지만 지금 27만 주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은 거를 오늘 다 실현해버리는. 실현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매집을 했나 따져봐야겠지만 일주일을 보면은 일주일 부분은 손해보고 지금 다 던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외국인 매도가 3월달, 4월달에 모은 거를 싹 다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 나온 게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후판 가격의 상승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는 구조에 현지 공장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원자재 가격을 따져서 제일 마진이 남는 공장을 가동률을 높여서 돌릴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뭐 풍력 시장의 그 부분이 예상만큼 빨리 안 돌고 있다던가 그런 이유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좋지가 않다. 그걸 알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그 얘기 나온 김에 삼각 MNT를 보죠. 삼각 MNT도 나가고 있네요. 자, 삼각 MNT도 나가고 있지만 삼각 MNT는 3일 동안 모아온 곳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확연하게 좀 차이가 7만 주, 6만 주, 5만 주 샀다가 오늘 5만 주 나가죠. 예. 어제 판 것만큼은 나가고 있고 그 3, 4월 달에 모은 거, 얘 빨간색은 지금 모은 건 있죠. 그 삼각 MNT랑은 좀 다른 흐름이네요. 그럼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손절 라인 그래도 잘 잡아드려야겠네요. 네, 기관이 나가는 거는 연기금이네요. 삼각 MNT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계속 쭉 사고 있죠. CS윈드는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도 이걸 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각 MNT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다. 기관의 연기금이 주력, 예.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47,500원으로 일단은 좀 도망을 갔다가 아무리 풍력에 대한 그 전망이 좋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좀 더 밑단에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오늘 6%까지도 빠지고 있고요. 손절라인 47,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